호이입니다. 호! 요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뭐 전기차도 나오고 기존 트림에서 전기차로 업그레이드한 버전도 나오고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이렇게 호황인 자동차 시장에서 이렇게 막 풀체인지다 페이스리프트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호황인 시장에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그 차량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실 텐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위는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는 진짜 인기가 많긴 하다. 이게 10위일 줄은 사실 몰랐어요. 경차라서 저는 차라리 뭐 캐스퍼? 이런 게 좀 요즘 인기가 원체 많고 했으니까 캐스퍼가 될 줄 알았는데 레이가 됐네요. 근데 이제 레이가 완전 풀체인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바뀔지도 참 궁금한데 어쨌든 10위는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 아닐까요? 레이가 차지했습니다. 자, 9위는 바로 소나타가 차지했습니다. 소나타가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프로모션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소나타는 원래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도 했고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8위! 캐스퍼가 등장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그치. 내가 캐스퍼가 인기 많을 거라고 했잖아.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캐스퍼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캐스퍼가 그때 제가 리뷰를 한 적도 있는데 차가 진짜 귀여워요. 근데 좀 옵션 없으면 조금 타기 좀... 7위! 7위는 아반떼가 차지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보니까 7위부터 10위가 약간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타시는, 선택하시는 차량인 것 같아요. 물론 소나타는 좀 있는 집안 자제 분들이신데 약간 보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이 타기 좋은 차량들이 7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 6위는 K8. K8. 어우, K8 잘 나가지. 내가 타봤지. 제가 K8을 예전에 한번 그 파주로 촬영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가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데여서 제가 하루 빌려서 하루 종일 탄 적이 있는데 차 진짜 잘 나가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또 최근에는 K7을 이제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렌트로 K7도 나왔었는데 차 진짜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가요.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국산차 랭크 5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카니발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카니발이 확실히 조금 길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왜 사람들이 캠핑도 많이 하고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끼리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약간 요거 패밀리카들이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카니발도 저희가 이제 왜 촬영할 때 저희가 쓰잖아요, 피디님? 카니발이 저희 PD님이 늘 운전을 하시는데 차 진짜 너무 좋다고 맨날 카니발 사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확실히 이제 저는 뒤에 타는 입장인데 정말로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은 카니발 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뒷좌석이 너무 편해요. 진짜 나는 카니발 좋아. 4위는 바로 그 기아의 봉고차. 사실 이거 나만 그런가? 그 왜 봉고차라 그러면 우리 학원 그 승합차 생각하는데 사실 봉고가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 그냥 화물차 있잖아요. 트럭이더라고요. 트럭이 판매 4위입니다. 의외네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탑3 들어갑니다. 3위! 3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대표 세단 그랜저가 차지했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도 했지만은 뭐 이제 풀체인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판매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싹 치고 올라왔네요. 프로모션 했나? 이것도? 얘도 떨어졌어요. 얘도 떨어진 거라고? 보통 1위를 그랜저가. 아, 진짜? 근데 확실히 근데 그때 우리 그랜저 리뷰했던 영상 있는데 여기 봐주세요. 궁금하시면. 근데 그랜저가 진짜 차가 엄청 커. 나 깜짝 놀랐어. 그때 왜 우리가 보폭으로 차 이렇게 보잖아. 근데 뭐 거의 그때 내가 그 롤스로이스랑 뭐 거의 맞먹는 길이 아니냐고 내가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3대에서 돈 받았다고 아니야 돈 안 받았어요 이거는 돈 안 받았어요 저희도 광고하고 싶어요 광고주님들 연락 좀 주시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SUV가 좀 또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캠핑 차박 이런 거 많이들 하시니까 SUV가 3위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그래서 지금 3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요새 SUV가 그만큼 대세입니다 그러면 2위에 뭐가 있겠구나 1위에 뭐가 있고 네 2위 따단 네 2위는 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SUV가 등장했습니다 기아의 소렌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차박이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SUV가 2위를 딱 차지해주네요 그 중에도 소렌토네 뭐 투싼 이런 거 조금 작으니까 소렌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위에서부터 5위까지 기아차가 지금 4대나 있어요 기아가 열일하네 요즘 근데 기아가 차가 예뻐 근데 이게 그 기아가 왜 라이벌 차량이 현대의 저기 산타페잖아요 근데 산타페보다 먼저 그 분리형 2열을 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2위를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1위 보러 가시겠습니다 1위 여기 또 나왔네 화물차 나왔습니다 포터가 나왔어요 포터 아 왜 이 화물차가 1등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왜 포터가 우리 전기차 나왔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아 맞아요 맞죠 엄청 많이 찾고 계시고 포터는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도 내부를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귀한 차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연락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카빌리제에서 유일하게 힘든 차.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 무엇이든 다 찾아줄 수 있는데 포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코레스는 몇 대? 200대. 거의 다 나갔어요. 진짜? 토레스가 거의 다 나갔답니다, 여러분. 빨리 연락 주세요. 근데 2차, 3차로 이제 들어올 차량들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셔야지만 그 메뉴도 선점하실 수 있다는 점. 일단 1위가 이제 뭐 현대 포터인데 업무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사실 이거를 무슨 캠핑하시겠다 포터 사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아무래도 대체할 차량이 잘 없죠. 트럭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까 뭐 5위였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봉고차도 나오고 이렇게 포터도 1위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놀랍습니다. 제가 참 카빌리지를 만나서 차에 대해서 몰랐던 걸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판매된 차량 랭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밌어요. 나 이런 시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 피디님.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정말 차량의 뭐 판매 시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차라리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들이 훨씬 많이 판매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트럭 같은 게 이제 많이 팔리는 것도 알게 됐고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재미있으셨으면 좋았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달에도 찾아오는 한 달간 판매된 차량 랭킹 10!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